막혀 있는 데인데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리가 여기요? 수많은 인파가 지나치는 이 작은 하수구 안에서 도저히 그냥은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도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너구리인 줄 알았어요. 코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뭔가가 살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건 사라지는 먹이 때문이었다는데요. 저희가 없을 때 먹고, 그러니까 한 시간 후나 이럴 때 보면 먹이가 없어진 것만 확인하는 정도. 지름이 3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수로 이 좁은 구멍 안에서 벌써 일주일째 들려오는 울음소리. 대체 무엇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엄마한테 가야지, 나와야지.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녀석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대체 이게 뭐죠? 요거 먹어, 요거 먹어. 까맣고 동그란 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다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 뒤를 쫓고 싶지만 좁습니다. 아, 너무 좁아요. 작은 카메라만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 안은 어둡고 조용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그때 뭔가가 움직입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런, 너무 작고 어린 강아지입니다. 아니 대체 이 어린 강아지가 왜 이런 곳에 혼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혼자가 아닙니다. 어? 뭐야 얘? 어머, 어머, 이게 뭐야? 크기도 눈, 코, 입도 꼭 닮은 새끼 강아지 두 마리. 어린 새끼가, 그것도 형제가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니. 어머, 근데 지금까지는 매일 한 마리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막히고 놀란 마음은 뒤로 하고 급히 먹이를 챙기는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랄 나이에 그것도 두 녀석이. 하루 두세 번 하수구 구멍으로 떨어지는 핫도그 조각으로 버텼을 생각을 하니 안쓰럽기만 한데요. 지난 일주일 유일한 생명줄이었을 먹이를 기특하게도 녀석들은 너 한 입, 나 한 입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하수구 안에서 들려온 녀석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너 어쩌다 거기 갔어? 엄마,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루라도 빨리 녀석들을 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겁에 질려서일까요? 처음엔 모습을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게 한번 잘못하면 또 아예 안 나올까 봐 걱정돼가지고. 어린 녀석들의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라는데요. 그래도 바닥이 안 저렇게 안 돼, 전혀 안 닿지. 너도 안 닿는 거죠? 안 닿는다. 전혀 안 닿아요. 엎드리면, 예. 완전 엎드리면 땅에 살짝 닿을 정도? 어른이 팔을 쭉 뻗어야 간신히 닿는 하수구 구멍. 녀석들이 구멍 입구까지 나와줘야만 도울 수 있는데요. 무섭고 두려워 울면서도 녀석들은 사람들의 손을 잡지 못합니다. 혼자서 지내기도 비좁은 배수로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녀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우는 일뿐입니다.